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를 세 번째로 진행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두 번 우리 반복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더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네.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우리가 언젠가는 149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뜻인가 그리스도의 계시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뜻인가 그리스도의 계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궤변. 이 궤변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궤변이 뭐예요? 이 궤변이라는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는 논증을 이용해서 거짓 주장을 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논법이 바로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논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거짓 주장을 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궤변입니다. 여러분 그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소피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피아 철학자들이 항상 그렇게 궤변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항상 형식은 타당해 보이는데 어떤 것도 다 거짓 주장을 참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소피아 철학자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소피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궤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궤변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궤변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궤변을 한번 듣고 좀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뜻인가 그리스도의 계시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궤변을 한번 펼쳐볼게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한다. 네 번째, 하나님도 좋게 하지 않고 사람들도 좋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궤변을 여러분에게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좋게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좋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일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하는 거. 이거 맞는 건가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도 좋게 하지 않고 사람도 좋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종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3번, 4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좋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좋게 해야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 좋게 하는데 사람을 안 좋게 하는 거,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거, 하나님도 좋게 하지 않고 사람도 좋게 하지 않는 거,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것이 바로 궤변입니다. 이것이 바로 궤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것은 궤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요, 이 네 가지 답변과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혼동하셨을 텐데 그 네 가지 답변은요,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요,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사람을 기쁘게 할지 사람을 아주 분노를 일으킬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결과에 치중하는 것보다 누가 이것을 좋아한다, 누가 이것을 싫어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시에 목적을 둬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천천히 한절 한절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해요. 원만하게 하려고 해요.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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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고 해요.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도 좋게 하려고 해요. 동시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아니, 저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것에만 국한이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 중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일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 네 개 교회죠. BCD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이런 교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따르면 그것을 주장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무슨 저주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어? 내가 저주받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이제 둘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종의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서라면 서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 이것이 종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둘로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당신들을 기쁘게 하고 당신들에게 기쁨을 얻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기 휩상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좋지 않게 하거나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아니면 때로는 돌을 던져도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고 그리스도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인이 말하는 그 줄의 말, 주인이 암시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유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른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까요? 이제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그리고 그 더베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할 무렵에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져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에서 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던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전한 복음은 그건 사람의 뜻에 따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는 모두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좋은 말을 듣고 격려를 듣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건 저만의 마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이 변질된 경우를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이 지금 6절, 7절, 8절, 9절에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네 번이 나오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왜 다른 복음이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질된 복음들, 인본주의적 복음, 그다음 율법적인 복음, 그다음에 다른 복음, 즉 사람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변질되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람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11절에도 보면 이것은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람의 뜻에 따른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변질되어진, 그래서 잘못된 복음 속에 그들은 따라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기획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뭐 꿈과 비전과 소망을 준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따르는 다른 복음이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그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뜻입니다.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뭐 교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가만히 한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그리스도의 뜻인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돕는 좋은 의도로 제작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진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막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 학교? 여러분, 그 말에 우리는 아, 맞아 맞아, 어머니가 살아야지, 아버지가 살아야지, 그래야 그 가정이 사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세족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거 참 좋은 거야.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거기 갔다 오니까 한 달 지나니까 효력이 없어지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단체가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뭐 공동체에 뭐 친밀감을 준다고 하는 뭐 관계 뭐 회복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제가 이거 열거를 하면요 수백 개 수천 개예요. 뭐 내적 치유 세미나 전인 치유 세미나 뭐 전도 축제 뭐 전도 폭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어떤 인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는 소홀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가 아니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맞는 말이지만 궤변인 거예요. 이게 궤변입니다. 성경은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는 아니에요. 사람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따라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인도하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가 변질이 많이 됐습니까? 하도 많이 변질이 되니까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틀린 것인지 이게 복음인지 이게 다른 복음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성경 암송 세미나에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학습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쉐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성경 암송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하브루타를 하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그 하브루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학습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을 설정 뭐라고 어떤 것처럼 해요? 옵션으로 했잖아요. 옵션.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에 가장 필요한 바퀴 그 다음에 운전대 이런 거는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무리 깡통차라고 하더라도 운전대가 있고 바퀴가 있는 거 이것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런 것을 설적 옵션으로 끼워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간 없는 사람 시간 남아 도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갖다 슬쩍 옵션으로 갖다가 밀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유아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뭐 큐티를 합니다. 다 인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신앙을 돕는다는 미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제작된 것인가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러면서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다 옵션처럼 그냥 밀어놓고 사실 제가 여러분 그 테플린 복음 제가 선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테플린이 뭐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음조차도 안 돼. 테플린, 타팔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학습법인 테플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 토라를 암송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유대인들의 열심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막힌 잔머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계시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뜻으로 만든 그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피 한 방울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헌혈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피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가지고 수혈하고 하는데 그 피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헌혈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도 만들 수 없고 씨앗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은 12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있었는데 이걸 제쳐놓은 거예요. 이것을 속히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은 무엇으로 그 다른 복음의 배후 세력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뜻이에요. 그 사람의 뜻에 따른 그 다른 복음에 쫓아가느라고 열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난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저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셨어요?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슬쩍 다른 것을 끼워들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작품인 이 복음을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는 것 아니면 사람이 만든 사람의 뜻으로 만든 인간적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그 작품인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질된 복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전했는데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만났는데 이 복음은요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 복음을 제가 접했지만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1부터 10까지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은혜를, 은혜의 그 100분의 1, 100, 어? 10만 분의 1이라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에는 박종신 목사의 어떤 아이디어, 박종신 목사의 탁월한 기획력, 어떤 프로그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복음은요, 뭐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인간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게 아니라 악평 중에 악평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박종신의 죄에서,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아니고 박종신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박종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정의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이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로 이런 죄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도 알아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지정의적 깨달음과 함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닌 배운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이 나누게 6절부터 9절 말씀했는데 거기에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딱 네 번 나와요.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데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오늘 말씀에 비하면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속히 떠나서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내버려 두고 가짜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복음을 내팽개치고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도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은 그로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데려와서 가르친 잘못된 복음,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진짜 복음을 떠나서 가짜 복음에 열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인데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그 거기서 이 다른 복음이 왜 문제가 되냐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모세 율법을 지켜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반쪽 사역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오로지 복음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뭐냐면 복음교회예요. 복음교회. 전라도 지역에 가면 복음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참 이름이 좋다. 성결교회, 침례교회, 뭐 장로교회 이런 것보다 복음교회가 이름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장로교회는 뭐예요? 뭐 장로들만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회인가요? 성결교회는 성결하게 다니는 것이 성결교회인가요? 침례교회는 맨날 침례만 받는 게 침례교회인가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복음교회. 아,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99명이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한 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요, 그 거기에서는 99명을 내버려 두고 한 명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해서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학습을 하고 많이 공부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대학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99명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더라도 한 명이 안 됐으면 그 한 명을 향해서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기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따라서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리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복음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올인한 거예요, 올인.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10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자신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끝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갈라디아 선언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거든요.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어요. 그 진짜 복음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중독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쓴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한다. 주의 종이나 주만의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내 일 되게 하지 않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요, 절대로 자기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면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자기 일을 갖다가 추구할 수 없어요. 주인의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중독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갈라디아서 제가 선언문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선언문. 왜 선언문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정욕과 탐심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같이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의 뜻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쫓아가고 그것에 막 너무가 재미있고 그것에 열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더 세련되게, 더 세속적으로, 더 인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른 복음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예수 중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접했다. 뭐 단순히 뭐 지나가는 손님을 갖다 우리 집에 영접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예,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잠깐 우리 집에 왔다 가셨어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선언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원로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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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선언이 선언문이 나의 선언문이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